개막전 이후로 오늘 두 번째 만남. 오늘 경기는 과연 어느 팀이 웃을까요? 먼저 홈팀 박기룡 감독이 이끄는 수원FC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골키퍼, 권희선, 최소미, 어희진, 지선미, 송재은, 문미라, 김윤지, 추유주, 전은아, 메바의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원정팀 김은숙 감독이 이끄는 인천 현대제철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김도현, 정유진, 홍혜지, 윤예인, 김혜리, 장창, 장슬기, 이세은, 엔게샤, 강채립이 먼저 나섭니다. 이 박스 근처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발리슛을 골문 안으로 연결시켰거든요. 이 수원의 라인업은 자 작년에 양 팀의 맞대결 인천의 두 번의 승리 그리고 수원의 한 번의 승리가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4위라는 순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에서 반등을 노려봐야겠습니다. 오른쪽에서 권희선 제쳐냈고요. 권희선이 툭툭 박스 안쪽으로 왼발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엔게샤의 한 차례 전방 압박 한 번에 바라봤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송재은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붙고 있고요. 이세은이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김혜리 오른발 크로스 안쪽으로 헤더 벗어났습니다. 박스 안쪽 엔게샤의 번개 같은 헤더 리턴 패스 유예인이 사이 공간 바라봤습니다. 정확하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흐르는 공 뛰어갑니다. 문미라가 안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문미라 접어놓고 네 김정민 골키퍼 자 여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가운데 쪽인데요. 장창이 왼발로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장슬기 오른발 굴절됐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링 할 거 없이 좋은 패스를 보여줬던 정유진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왼쪽에 약간 치우쳐지는데요. 네 오른발 크로스 이후에 세컨 볼입니다. 이세은 오른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조희정 선수에게 박수를 올라가자 네 수원의 많은 선수들이 역습을 원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치우주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이 공간 메바입니다. 메바의 크로스 안쪽으로 여기서 들어갑니다. 문미라의 선제 득점 스코어 1대 0 전반전에 앞서가는 것은 수원FC입니다. 네 문미라 선수 기뻐하는 세레머니까지 한 번의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센터라인 부근에서의 몸싸움 수원이 빼냈고요. 네 주심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수원FC 위민이 1대0으로 인천현대제철의 앞선 채 전반전 종료됩니다. 네 양팀이 서로 효용성 있는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는데 결국에 이 문미라 선수 전반전 32분에 박스 안쪽에서의 오는 크로스를 왼발로 강력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빨간색 사기 유니폼의 수원FC 위민이 위치했습니다. 패배 그리고 아직까지 원래 수원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패스 들어갔습니다. 수원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수비에 굴절되면서 벗어났고요. 감아져 가는데요. 박스 안쪽 헤더 클리어링 이민아 드리블 앞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왼쪽으로 엔게샤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앞쪽으로 패스 골키퍼 제쳐냈고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교체에서 들어온 최유리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1 괜찮아 올리자 괜찮아. 자 후반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유리가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최유리 왼발 크로스 헤더 높게 뜬 공 박스 근처인데요. 강채림 안쪽 패스 김일입니다. 김일이 오른발 슈팅 막고라고 헤더 들어갔습니다. 이민아 역전골 스코어 1-1. 선제골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서가는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빼내줬고요. 어희진 앞쪽으로 주효주 드리블 이후에 중앙 쪽으로 수비에 막혔는데 박스 안쪽에서 수원 엉겨붙습니다.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봅니다. 동쪽골을 장렬시킵니다. 스코어 1-1. 와 박스 안쪽에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전우나의 수루패스 박스 안쪽입니다. 메바에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세컨볼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유리 오른쪽에 뛰고 있는데요. 최유리 박스 근처에서 단번에 박스 안쪽 이민아의 오른발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채림의 회심의 오른발 한 번에 하는데요. 박스 근처에서 이민아 잡아냈고요. 뚫어내면서 이민아 제쳐냈습니다. 오른발 김혜리가 한 번에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단번에 정설빈이 침투하는 과정 부심의 깃발이 먼저 들려있었습니다. 튕겨나온 건 김혜리 굴절된 공인데요. 이세은 다시 한번 김혜리 장슬기가 돌려놨고 네 주심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8라운드 수원FC 위민과 인천 현대제철의 맞대결 스코어 1-1로 양팀 승점 1점씩 나눠갔습니다. 네 전반전에 터진 문미래 선수의 박스 안쪽에서의 강력한 득점. 자 이렇게 수원이 기세를 잡아가나 했지만 자 이후에 인천의 두 개의 득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반전에 좋은 기억을 살려가